수면 시장에 대해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가구 업계의 수면 시장 정면 돌파에 관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전통 강자, 침대 브랜드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침대 하나만 판매했던 침대 업체들, 최근엔 다양한 업체가 시장에 뛰어들면서 침대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침대 업체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고 있을까요? 김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잘 자고 충분히 쉬는 것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침대 브랜드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가구, 렌탈 등 업계 전반으로 매트리스 브랜드가 우후죽순 쏟아지기 시작했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해외 브랜드가 국내에 진출하기도 하면서 침대 시장은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가 됐습니다. 빨라지는 브랜드 확장 속도에 전통 강자, 국내 침대 업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기존 매장은 리뉴얼하고 새 매장을 오픈하면서 소비자 오프라인 경험 확대에 나섰습니다. 체험형 매장 등을 내세우며 브랜드 가치 확대에도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대를 판매하며 얻은 노하우와 기술로 다양한 제품도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프링 매트리스가 주를 이뤘던 국내 침대 시장. 이 소비자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침대의 전통 강자들은 이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토퍼, 폼 매트리스, 모션 베드처럼 기능과 형태뿐만이 아니라 이 소재에 있어서도 소비 트렌드에 맞춘 제품을 발빠르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엔사미는 국내 최초 침대 업계에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원단을 사용한 비건 매트리스 컬렉션입니다. 저희 매트리스에 비건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 가치 소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고객님들께서 직접 전화 주시고 찾아주시는 편입니다. 제품의 컬렉션이 다양해지다 보니 그것 또한 관심 있게 가져주시는 편입니다. 폼 매트리스부터 비건 침대까지 수십 년을 침대만을 팔며 얻은 노하우로 다양해진 소비자 성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소연입니다.